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A플러스 에셋 주력 매트라이프 100% 만족하는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매트라이프 100% 만족하는 달러 종신보험이란 KB생명 약속 종신보험처럼 종신보험임에도 납입 완료 후 환급금이 100% 지급되고 납입 도중 유고 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안전자산인 달러로 가입하여 그에 대한 환차익은 세금도 없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0.7%인 제로금리 시대에 적은 이자 대신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0세 남성 5년 납 43,000달러 가입을 예시로 들면 1달러가 1,150원일 경우 납입 완료 시점 약 5,0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달러가 1,250원으로 100원 상승했을 경우 5,4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되며 약 400만원의 환차익을 받게 됩니다. 매트라이프 달러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 과소 지급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 과소 지급형은 저해지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완납 시 100% 보증, 쉬운 해지 환급금 구조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불경기에도 원화 가치는 하락해도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달러입니다. 이번 상황에도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마다 강세를 보이는 달러로 가입해서 자산의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 변동이 걱정된다면 원화 고정 납입 옵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의 110에서 130% 범위 내 설정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환율 변동되는 보험료의 납입 부담감을 덜어주게 됩니다. 매트라이프 종신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입 완료 후 해지 환급률 100%인 기본형과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 100% 도달 이후 80세까지 해지 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되는 추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과 추가형의 비교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남성 5년 납 예시 비교 자료입니다. 기본형의 경우 납입 완료 시점인 5년 후 100%의 환급률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안에 환급률이 100%로 발생되는 기본형을 추천드립니다. 매년 1.3%씩 증가하는 추가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률 예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 추가 비율 퍼센트가 다르니 해당 도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중 5년과 7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매트라이프 종신보험의 또 다른 장점 바로 페이백 특약입니다. 암,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 13대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 보험료 납입 면제는 물론 페이백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페이백 보험금이란 가입하실 당시 주계약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추가적으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품의 주요 포인트 종합 내용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